아주 오랜만에 켄의 모습을 영상에 담았다. 얼마 전까지 캔디의 닭장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지내던 켄은 타이의 건강 회복을 위해 강제로 다른 닭장으로 이주했었다. 하지만 켄은 그 뒤로도 한참 동안 저녁만 되면 캔디네 닭장으로 돌아오는 행동을 했었다. 그러던 녀석은 얼마 전까지 봉인의 닭장에서 지내다가 지금은 스스로 골드의 닭장으로 옮겼다. 켄은 아직 왼쪽 다리를 조금씩 절고 있지만 다른 암탉들과 대체로 원만하게 잘 지내고 있다. 켄보다 다리 상태가 더 좋지 못했던 윌도 굉장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 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암탉들은 풍성하고 윤이 나는 깃털을 가진 것에 비해 윌의 깃털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아무리 늦어도 3개월만 지나면 대부분 좋아지는데 다리 부상이 심했던 윌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리 상태가 심각했던 것 같다. 오랜만에 암탉들끼리 싸움이 붙었다. 상대는 관우와 제리의 검정색 암탉이다. 수탉들은 주로 암탉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데 반해 암탉들은 무슨 이유로 싸웠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런데 갑자기 흥부가 나타나 싸움을 방해한다. 서열 1위 수탉인 태양이는 암탉들의 싸움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데 아무래도 흥부는 주제 파악이 덜 된 것 같다. 어쨌든 흥부 덕분에 암탉들은 싸움을 그만두기로 한 것 같다. 이 녀석들은 2개월 전 농장으로 되돌아온 어린 닭들이다. 녀석들은 다른 닭들이 무서운 나머지 늘 닭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먹이 활동을 한다. 그런데 녀석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한 결과 녀석들은 마른 풀의 줄기를 뜯어먹고 있다. 대부분의 닭들이 파릇파릇한 새싹을 뜯어먹는 데 반해 녀석들은 지난 가을에 죽은 풀의 줄기를 뜯어먹고 있는 것이다. 양계장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농장에 온 폐계 출신 암탉들은 사람이 주는 사료에 길들여져 있지만 천 개의 혈통을 물려받은 녀석들은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닌다. 한편 흥부에게 캔디를 빼앗길 수 없는 나는 요즘 매일 제리와 캔디의 만남을 추선하고 있다. 하지만 내 의도와는 달리 캔디는 제리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 때때로 제리가 캔디에게 다가가면 캔디는 만나주지 않고 위로 올라가 버린다. 캔디가 받아들여주지 않자 제리는 자꾸만 닭장 밖으로 나가겠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 그에 반해 타이의 마음을 얻은 흥부는 캔디의 마음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시작했다. 이틀 전까지 흥부가 나타나면 선반위로 올라가 버리던 캔디는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그렇다고 녀석이 흥부의 마음을 받아준 것은 아니다. 흥부는 꼼짝을 하지 않은 채 캔디에게 구애를 하고 있고 캔디도 꼼짝을 하지 않은 채 흥부를 바라본다. 녀석들은 무려 10분 넘게 이 자세로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순간 나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한다. 혹시라도 캔디가 흥부의 구애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